안녕하세요. 그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대 84학번입니다. 제가 기부를 하게 된 것은 매년 학교로부터 기부에 관한 그런 홍보물이 오면은 작은 힘이나마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매년 기부하게 되었고 이번에 벤치 기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와서 활동하면서 연세인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럽고 연세대학교 동문 선후배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가 저의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오는 것은 아마 우리 후배들에게도 정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나간다면 연세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법조인이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의 약자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로스쿨을 통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연세대학교 로스쿨이나 연세대학교 학부를 나와서 다른 로스쿨을 나온 분들이 우리 사회의 법조계의 중추가 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것은 AI로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그러한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직역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의 젊음을 투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법조인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